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맞이에요. 시장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9월 6일, 12시가 다 됐네요. 12시가 다 됐어요. 북미시장이에요. 북미시장. 과일, 야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 2만 패키지도 좋네. 5만 얼마도 되나? 5만 5천. 패키지로요? 5만 5천. 4만 5천. 마스크거든요. 떡. 이렇게 1,000원. 한개에 1,000원. 한개에 아빠 한택에 4,000원. 내일부터는 엄청 바쁘잖아. 응? 끊어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바쁘니까. 과일이 많네요. 아니 우리는 바지가 저 그여를 믿어. 그거 갖고 막 그래갈래. 거기다 북한에 가서 음식 좀 더. 우리는 감초. 얘는 약초 중에 감초 같은 거 보면 네, 제주 새싹머리 10,000원이거든요. 감자에, 감자 5,000. 새고구마 5,000. 양파 3,000. 대파, 이것을 6,000. 시장 정보요. 얼굴 안 나와요. 일단 초코. 버섯 뉴스 유명하죠? 가드려요. 도라지. 1kg에 10,000원. 버섯 1kg에 6,000원. 국산 6,000. 어우, 무가비요? 완전 폭등 같아요. 무 5,000원.
무, 파추, 요건 대파, 삼봉다리 1층. 감자, 1kg에 4,500원. 요건 3,500원. 1kg에 5,000원, 고구마. 일단 5,000원. 요즘은 연금이 3,000원. 연금이 3,000원. 깐는 매치에 5,000원. 분양이 1,500원. 푸스 한 단에 2,500원. 이것도 3,000원. 두부. 두부에 1,500원. 마늘총 1,500원. 흰두부 2개에 1,000원. 아사포트 2,000원. 깐마늘 1,000원. 2,000원. 청양고추 1,500원. 파프리카 6,000원. 오이 3,000원. 후쿠스 1,500원. 희망 6,000원. 에어박 2,800원. 가지 2,000원. 당근 2,000원. 양배추, 양배추. 네, 3,000원. 4,000원. 페퍼, 국산. 3개 다른데, 2,000원. 요건 5개에요. 5개에 3,000원. 요건 5,000원. 페퍼. 페퍼 한 상에 한 팩에 2,000원. 한 팩에 2,000원. 요것은 한 팩에 3,000원이거든요. 직접 만든 음식. 3,000원, 팩에 3,000원. 직접 만든 10팩에 5,000원. 유자기에는 한 팩에 2,000원. 가격만 돼 있는 물만 먹었습니다. 10팩에 5,000원. 대표부 국산 3,500원. 백기 앞다리 국내산 7,000원, 백기 핫팩 8,7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도 많이 있네. 필요해, 이게 손수염 하는 거. 떡도 많이 가져가. 김치에다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상대 1,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상대 1,000원. 가격표 되어있는 것만 반찬이거든요. 반찬 종류는 5,000원 얼마 쭉 가격표가 이런 거, 반찬, 이거도요? 뭐, 프랑스에 대해서 가격이 있네요. 5,500원, 5,400원. 패시, 이게 보이네요. 5,320원, 1,160원, 가격표가. 패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패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리동, 대전시 오정동 중리동 시장입니다. 중리동 시장. 그리고 반찬 종류가
가구에 마다 필요하신 제품 가구가 가격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한달에 떡하고 2,000원, 무거운 게 뭐 4,000원, 5,000원, 아까 비슷하죠? 여기 대충 4,000원. 한근에? 한근에 4,000원. 여기 대충. 여기 열무. 3,000원. 그렇지. 호들빼기. 한 단에 5,000원. 네, 미나리 한근에 8,000원. 오이 2,500원. 네, 가지 2,000원. 여기 오시면요, 네, 정확히 여기 보시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신호만 오면 여기 뭐 녹두전, 녹두전, 육전, 김치전, 삼촌, 사각 한번 가보시고 계란, 계란 7,500원이면 영양란 7,500원. 여기는 8,000원. 네, 저희는.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 쌍종류. 쌍종류. 토마토. 토마토. 한 개에 1,000원. 한 개에 4,000원. 한 개에 네 개에 3,000원. 쌍종류. 사과 9개 만원. 대종류는 6만원짜리, 4만원짜리, 2만원짜리, 6만원짜리도 아주 비싸네요. 여기는 대덕구 증리시장입니다. 증리시장. 말소리가 다 들어가서요. 네. 한 개에요. 한 개에 4,000원이에요. 그래도. 말소리가 다 들어가서 말을 못해요. 시장입니다. 네.